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헌재 심판정에서 법정 소동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8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201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5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법정 소동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이거 유죄다라고 해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적용 법령은 형법 제138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잘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뭐그 부근에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이 법원의 재판을 방해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이런 뭐 법정에서 모욕 소동한 자 요렇게 돼 있죠. 사실관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 19일 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진당 그 해산 정당 해산 사건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 선고를 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법정 소동 소동죄로 지금 이제 기소가 된 거죠. 원심은 법정 소동죄에 관한 그 법문에 보면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한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는 입법 미비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법문에 나와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는 것에 헌법재판소 심판이 들어가냐, 그 다음에 법정에 헌법재판소 심판정이 포함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두 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문헌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체계적 해석이다. 그러면서 재판 및 입법 기능의 보호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해석의 일환이다. 흠결이 있다면 해석으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재판 기능에 헌법재판 기능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들어가는 것이 문헌이 가지는, 그러니까 한글이 갖고 있는 그 의미에 관한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아니라고 해서 법정이 대심판정이 또 법정에 들어가고 헌재의 심판정도 법정에 들어가고 헌재의 헌법재판도 법원의 재판 안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이 판례는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헌이 가지는 가능한 범위가 과연 이런 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법정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이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못볼 바도 아니죠. 그런데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 법원의 재판, 이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이 들어간다? 왠지 어색합니다. 이 판례의 원문을 찾아보면 원래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 그다음에 형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헌법 재판이 대법원이 했었다. 근데 헌법 재판소가 1987년에 분리가 돼서 지금 헌법 재판소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형법 안에서 있을 때는 형법 안에서는 법원의 재판 안에 헌법 재판도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 그래도 좀 이상합니다. 이게 과연 다른 이런 법문의 그 문헌에 가능한 해석 여지 여부는 굉장히 이상한데, 저는 이 대법원 판결은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더 강조돼가지고, 결국은 그 법률의 흠결을 해석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원심이 더 법문에 철저한 것 같고, 굳이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판결은 뭐 이런 대법원이 이런 해석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